이르면 오는 2028년 대구 도심에서 신공항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는 UAM 시대가 열립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등 5대 핵심 거점에 UAM 입착륙장인 버티포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북도가 도청 신도시에 들어서기로 했던 경분 인재개발원을 경북 도립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도청 신도시 주민들은 비상대책위까지 꾸리며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마다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소멸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청송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내년도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이르면 2028년 도심 항공교통인 UAM을 이용한 대구 도심 안의 길이 열립니다. 대구시가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도심에서 신공항까지 막힘없이 20분 이내에 갈 수 있게 되는데요. UAM의 입착륙장인 버티포트도 주요 거점 5곳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앞으로 5년 뒤면 대구 도심에서 신공항까지 도심 항공교통인 UAM을 이용해 오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도심 5곳에 UAM의 입착륙 시설인 버티포트를 구축해 UAM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전역 어디서나 20분 이내에 신공항까지 갈 수 있는 미래 신교통혁명을 가져오겠다는 건데 버티포트가 들어설 5대 핵심 거점으로 동대구역과 K2 후적지, 신청사, 서대구역, 오군지사가 선정됐습니다. 즉시 운행이 가능하고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은 동대구역부터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UAM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K2 후적지는 이미 버티포트 두 개소가 마스터 플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후 학정지구와 테크노폴리스, 수성모 등 UAM 이용 수요가 많고 입지가 가능한 곳은 구군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건설할 방침입니다. 버티포트는 동대구역에서 오는 2028년 본격 가동을 시작하게 되며 2035년 이후에는 경주, 포항 등 영남권 거점 도시와 상용화 노선을 구축한다는 것이 대구시의 계획입니다. 운항 노선은 시민 수용성과 안전성을 감안해 하천과 도로, 철도 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한편 대구시는 이미 지난해 10월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KUAM 컨소시엄과 업무 협약을 맺고 UAM 생태계 조성과 공동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내년에 국토부에 실증사업을 신청할 예정인 대구시는 2026년부터 기체 운항 테스트를 시작한다는 목표입니다. 실증과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화되면 본격적으로 도심 하늘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박근수입니다. 경상북도가 도청 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을 경북 도립대로 이전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반발하며 단체 행동을 시작했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예천군 호명면에 짓고 있는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이 예천읍에 있는 경북 도립대로 이전할 수 있단 말에 주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경북도는 2020년 10월 대구에 있는 경북인재개발원을 도청 신도시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뒤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공정률은 30%가량. 그러던 중 지난달 초 경북도 간부회의를 통해 인재개발원 이전이 언급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통합으로 인한 도립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도립대의 빈 건물로 인재개발원을 입주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한 겁니다. 또 도내 다른 기관들의 입주시설 건립 비용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명면 주민들은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청 신도시를 찾아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이제 잠도 주무시고 숙식을 해결하면서 우리 신도시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권을 살리는데 필수 핵심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연간 7천 명이 오가는 공무원 교육시설이 들어서면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될 거라 기대했지만 이전 검토 소식에 비상대책위까지 꾸리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집회와 기관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경북도는 아직까지 이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인구는 2만 2천여 명, 당초 계획 인구의 22%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이 더딘 상황. 그러다 보니 갑작스러운 이전 검토가 신도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지방 중소도시마다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소멸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청년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동시의회 자치분권 지역재생연구회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재훈 대구대 교수는 지역 소멸 대책의 하나로 청년과 기업을 위한 지역 생태계 조성, 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대학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다는 거고 대학과 지역 사회의 결합이 유기적인 결합, 거래 관계, 우리는 지금 그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대학하고 관계를 할 때 프로그램 베이스로 합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는데 그런 게 이 시장 관계 내지는 관료적 관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협조적 관계 내지는 공동체적 관계로 가야 된다. 김세롬 안동시 의원은 현재 안동의 청년 정책은 오로지 취업과 창업 정책만 난무하고 있다며 고용 중심에서 청년 삶 전반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 정책은 일자리 정책만으로 그 소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좀 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청년 정책 발굴에 힘쓰고 청년들이 언제든 찾아와 소통하고 상담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되고 취약 청년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청년수당과 같은 정책이 뒷받침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청년들이 살기 좋은 안동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안동시 인구는 15만 3,241명으로 1년 전보다 1,700여 명 감소해 오는 2040년에는 13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지난 3일 대구에서 강대식 국회의원실 주최로 동구발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동구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교육현안, K2 후적지 개발과 미래 먹거리 창출 등 동구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강대식 의원은 공항 후적지 개발을 통해 미래 100년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성장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 예천 김영동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지역 필수 의료 혁신 TF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김 의원은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경북 북부 지역을 위한 지역의대 신설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김영동 의원은 TF의 유일한 경북 북부 지역 의원으로서 안동대 의대와 상급 종합병원 신설로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경주 농업인회관에서 김석기 국회의원과 농어업인단체 회장단의 현안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는데요. 또 경주의 농축수산업을 대한민국 대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한 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불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약 7대 3. 국가사무가 지방사무의 배를 넘습니다. 조세 수입은 국가와 지방이 약 8대 2 비율인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약 4대 6 비율을 보입니다. 지방정부는 조세 수입보다 재정지출이 많다 보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일이 많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사무가 많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만든 정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황에 맞지 않는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그런 정책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 비효율적인 정책이 되고 맙니다. 중앙관료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문제를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지방정부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치단체고 정부이기 때문에 지역 문제를 고민하기에는 중앙정부보다 더 적합하다라는 게. 지방정부는 자치입법과 조직 운영에도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상위 법령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고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도 대통령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은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발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고 불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균형 발전도 그렇고 지방분권도 그렇고 강력한 입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입법을 가지고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밀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그 다음 총선 과정에서 논의되고. 정부는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주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준비한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계층화가 남아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강력한 집행조직이 아닌 대통령 자문기구인 탓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바라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청송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내년도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안덕면 안덕중학교와 현서면 화목초등학교 구간으로 국비 22억 원, 군비 25억 원 등 총 사업비 111억 원이 투입됩니다. 청송군은 내년 초 한국전력, 통신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년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은 도로 등에 설치된 전주와 각종 전선, 통신선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보행자 교통장애, 자연재해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합니다. 경북 북부권역의 취약한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림미술관 건립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상북도는 9일 도청 화랑실에서 한국미술협회와 경북지회, 16개 시군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림미술관 건립협약을 체결하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검토한 뒤 미술관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림미술관은 예천군 호명면 산암리 일원에 조성되며 대지면적 2만 제곱미터 규모로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 야외조각공원, 어린이미술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천지역 국민보도연맹 희생자와 민간인 희생자 78명의 넋을 기리는 합동 위령제가 9일 오전 진행됐습니다. 국민보도연맹 희생사건은 6.25 당시 혼란했던 시기에 좌익단체에 가입했거나 활동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양민이 국가 권력에 의해 집단 사살된 대표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입니다. 이날 예천군에서는 한국전쟁 직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주관으로 합동 위령제를 봉행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했습니다. 최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빈대 출몰 사례가 잇따르자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 2, 3호선 전열차 객실에 대해 특별 방역을 시행했습니다. 공사 측은 빈대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전동차 객실 방역을 실시했고 91개 전역사도 방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서 요구하는 하절기 월 1회, 동절기 격월 1회 기준 대비 하절기에는 월 2회, 동절기 월 1회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